이제 보양식에 넣을 재료를 사러 내려왔습니다. 황태국을 끓여줄 거라 황태채를 사야 돼요. 오늘 위한 황태채를, 황태채가 엄청 비싸네요. 네, 닭가슴살만 사면 돼요. 우리 사토랑 꿍찌를 위한 닭가슴살. 아기, 아유, 왜 딱? 애들 보양식 만들 재료는 황태채랑 이렇게 닭가슴살을 준비했어요. 애들이 이제 짠 성분이 들어가면은 애들 간에 안 좋기 때문에 황태채는 물에 한번 불려주고 그리고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짠 성분을 많이 가시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에, 물에 한 10분 정도 불려서 호영아 좀 이따 줄게. 벌써 이거 냄새를 맡고 밑에 말. 아! 아! 먹고 싶어, 호잉이. 호영아, 한 참아. 생선 냄새가 나. 이렇게 물에 불렸어요. 고양이 때문에 보이긴 하시나요? 물에 10분 정도 불려줄게요. 야, 그 물을 왜 먹는 거야? 호영아! 아니야! 그 물 먹지 마! 물 저기 있잖아. 불려주는 동안 닭가슴살을 한번 삶아내도록 할게요. 보시면 마트에 보시면 이렇게 닭가슴살만 뼈 없고 닭가슴살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나 애들이 이제 익은 닭뼈를 먹으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뼈다귀 없는 부분으로 사왔어요. 한번 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을 끓이기 전에 닭가슴살을 이렇게 냄비에 넣어서 닭가슴살을 삶아낼게요. 이제 이걸 끓여보도록 할게요. 이제 닭이 다 삶아졌거든요? 닭이 다 삶아졌는데 맛있는 냄새난다. 닭이 다 삶아졌는데 한번 찬물에 이제 황태랑 불린 황태랑 같이 닦아내고 이제 애들이 먹기 좋게 찢어놓도록 할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애들이 이렇게.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제가 먹고 싶을 정도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니야, 코너야, 그거 뺏어주면 어떡해, 아직. 여름에도 한 번씩 해주고, 애들 약간 좀 아플 때나 좀 기운 없을 때,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양식을 먹이는 편이에요. 다른 거를 해줄 때는 코코넛 오일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랑 바나나랑 이렇게 같이 갈아서 준다든지 죽처럼 만들어 주면 애들 진짜 잘 먹고 좋아하더라고요. 코코넛 오일이 강아지들한테 엄청 좋대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끝났어요. 이렇게 닭가슴살이랑 황태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끓일 건데 끓일 때 사람들도 계란을 넣어 먹잖아요. 우리 애들도 계란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흰자는 애들을 소화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노른자만 따로 해서 계란국처럼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른자만 문자만 따로 담았어요. 그리고 저게 끓여지면 이거를 계란처럼 넣을 거예요. 계란국처럼.
오! 고소한 황태국 맛이에요. 근데 약간 간이 안 된 고소한 황태국 맛? 여기다 국간장 이렇게 쫙 뿌리면 사람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신나는 거 보이죠? 지금 애들 주면 애들 혀 다 데이고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다가 찬물로 좀 식혀주도록 할게요. 됐다. 차갑지도 않고 약간 미지근한 거보다 조금 더 약간 온도가 아래가 돼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애들을 위한 황태국, 황태 닭가슴살 국이 완성이 됐어요. 사람이 먹기에는 좀 밍밍하긴 한데 여기 거기다 국간장만 치면 완전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투랑 꽁트도 엄청 좋아하겠죠? 황태국 보양식을 애들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들을 줘보도록 할게요. 시식 타임이에요. 이건 타투고 이건 꽁찌꺼. 타투야, 벌써? 벌써 다 먹었어? 이제 타투 형아 좀 나눠줄까? 미친 듯이 먹어. 만드는 건 오래 걸렸는데 너희들이 먹어치우는 건 순식간이구나. 아까 꽁찌 거 뺏어 먹어 다투가. 야야야야 싸우지 마. 나눠줄게. 국물 먹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드럼했어, 꽁찌? 다 먹었어요. 되게 아무것도 없어. 좋아. 맛있었어. 애들아, 맛있었어? 먹자마자 떠나는 거. 애들이 먹자마자 다 떠. 이런 잔악개들. 고양아.
네, 아진. 진양. 귀여워. 오, 투명했어.